네, 저는 지금 현재 한남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 나이는 24살 박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이륜이고 지금은 행정지원과 서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올해 24살이고 말리포에 살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오늘 태양군 MZ세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 지금 태양군 군정 체험을 하고 있는 대학생, 그쵸? 저는 지금 도시교통과요. 네. 도시교통과. 근데 어떻게 처음에 도시교통과로 배치가 됐어요? 뭐 전공이랑 연관이 있나요? 예, 지금 전공이 통합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도시교통과로 배정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륜의 학생, 네. 네, 행정지원과. 네. 네, 지금 어떤 업무 맡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서구에서 기록물 관리하고 정리하는 작업 맡고 근데 저는 과가 행정학과다 보니까 지원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써서 냈는데 딱 됐고 그 안에도 행정지원과 안에도 여러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인사팀에서 배치돼서 지금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군 대학생 군정 체험이 이제 매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우리 학생들은 참여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있는지 몰랐다가 이제 20살 되면서 이제 아는 분이 이런 거 이제 방학 때마다 뽑으니까 한번 지원해봐라. 이게 좋은 알바도 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다 해가지고 몇 번이고 신청은 해봤는데 한세 번째 신청해가지고 됐거든요.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 세 번째 네, 세된 거예요? 번째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는 분 통해서 이제 알게 된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됐을 때 되게 좋았겠네요? 네, 자랑 많이 했죠. 진짜? 네. 왜요? 태양군 군정 체험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공무원을 좀 희망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좀제 전공에 관해서 어떤 업무들을 보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원해서 이거는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해보고 가자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지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혹시 우리 류네 학생은 어떻게 저도 평가해주세요? 친구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1학년 때부터 넣었다가 지금 4학년인데 이제서야 넣거든요. 진짜요? 네, 계속 탈락되다가. 네. 이게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가 보네요. 네. 이번에 경쟁률이 25명을 뽑는데 네네. 100명 넘게 지원했다고 알려주셔서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태양군 군정체험에 이렇게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할까?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네. 진짜 꿀알바라고 저도 이게 제일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울 수 있는 점이 저는 제 미래 진로를 위해서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봤고요. 네.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 꿀알바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다시 답변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꿀알바라고 한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진짜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고 내 꿈과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 우리 대학생들인데 태양군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어요? 이런 학생? 저는 계속 태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조용하고 할거 없는 동네다 이렇게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태안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오고 싶다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맞아. 네. 근데 이 군청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어요? 태안 군청. 태양 군청이요? 대학생들이 봤을 때 어땠어요? 그냥 솔직히 생각을 안 했지. 내가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게 솔직한 거지. 맞아, 맞아. 공무원이라는 약간 그런 좀 희망 직업을 이제 갖다 보니까 좀 되게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걸 이루신 분들이니까 이제 솔직히 군정 체험하면서 좀 가장 원하는 게 저도 자극을 받고 그 약간 좀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대로 좀 준비해보고자 해서 들어온 마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나의 그 꿈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곳, 내 꿈을 이룬 분들이 계신 곳, 뭐 약간 이런 이미지였나 보네요. 저는 군청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곳, 여권 발급받는 곳, 그냥 그런 서류 떼는 곳, 그런 곳으로만 생각했지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 다르게.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이런 데서 알바를 하면서 우리 태안의 이 군청이 정말 중심이구나. 우리 태안의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구나. 다양한 과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네, 정말 꼭 필요한 곳 없으면 안 될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준 학생은 왜 이 행정학과를 갖고 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정학과를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부모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가게 됐는데 네네. 제 성향이랑 이게 또 맞더라고요. 행정학이라는 학문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네, 제가 평생 살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태양군 군정 체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와서 좀 며칠 겪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되게 딱딱하고 꽉 막혀있는 관료제 사회일 것이다. 의사소통도 아래 9급 공무원들이 이제 높은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말도 못하고 되게 시키는 대로만 할 것 같고 되게 엄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의사소통도 수평적으로 되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 여기서 평생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 진짜? 네. 지금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도 지금 네. 체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그런 생각이. 우리 윤혜 학생은 며칠 안 됐지만 어때요? 아 재밌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록물 관리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뭔가 많고 좀 저도 제가 생각했던 약간 공무원 이런 거랑 좀 많이 다른 점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직도 일단은 그냥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 되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문화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아니죠. 네.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두 분 다 한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또 우리 희성 학생 어때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직접 일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어깨 너머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괜찮아요? 일하실 때 보니까 막 민원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공사나 이제 그런 게 할 게 있으면은 이제 와서 다 허가 받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일에 있어서는 되게 엄청 깐깐하고 되게 책임감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약간 그런 모습에 한 번 더 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공무원이 돼야겠다,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그렇다고 이제 이래서만 좀 그렇게 깜깜하게 하시지 그냥 평소에 막 대화하거나 그런 거 들어보면은 되게 유아하시기도 하고 그냥 평소에 되게 유쾌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평소에 이제 정말 딱 책상에 앉아서 업무하실 때 그런 좀 뭐랄까 섬세하고 되게 예리하고 네. 날카로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군민들과 항상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런 민원을 해결할 때의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또 평소에 이렇게 사적으로 또 대화할 때 챙겨주시는 모습 보면 또 그때 매력이 다르고 다재다능하신 분들 많죠. 네. 그래요. 일단 지금 오늘 댓글 아직 못 읽었는데 서다운님 1등 해주셨어요. 김민지님 우와 해주셨어요. 혹시 김민지님 아시나요? 네, 제 친구예요. 김민지님한테 빨리 한 말씀 해주세요. 얘들아 민지 알지? 인사해주죠. 인사 빨리 해주세요. 민지 안녕. 자 그럼 김은용님 안녕하세요. 원아님 반갑습니다. 서대원님 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 인사드립니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날씨가 너무 덥네요. 더우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죽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인가 해주셨는데 오늘은 태안군 이제 군정체험을 하는 대학생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점심들은 다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군청 밑에 있는 항아리 보쌈에서 보쌈 먹었어요. 우와 뭐 드셨어요? 저는 냉면이요. 냉면. 뭐 드셨어요? 저는 5일째 군청 지하에 있는 군내 식당에서 밥을 군내 식당. 먹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군내 식당?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네. 그러면 군내 식당에서 계속 먹을 거예요. 이제 냉면이랑 부쌈 먹을 거예요. 아 제가 월요일에 오면은 주간 메뉴를 스캔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날에만 나가서 먹고 아니면은 항상 군내 식당에서 먹을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네요. 지금 며칠 안 되긴 했지만 혹시 이 며칠 안 되는 사이 한 일주일 된 건가요 지금? 네. 이거 너무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이 순간 너무 좀 눈물이 핑 돌았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혹시? 네 있는 거. 있어요? 벌써? 네. 뭐예요?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그냥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책 읽거나 그러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알바를 하러 왔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저는 이제 서류를 많이 보게 돼요. 이 여기 공무원 사회가 서류를 많이 이제 남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꼼꼼함이 필요하고 어떤 숫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집중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전날에 잠을 잘 안 자서 엉렁한 상태로 온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네, 맑은 정신 상태로 출근을 해야 일을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컨디션 좀 컨트롤하고 집중력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어라 하는 게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보시고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적응 기간을 주신 건데. 지금이 좋았네. 그래 없어요 혹시? 저는 막 힘들었다기보다는 저도 이렇게 모르는 게 생기면 여쭤보고 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 보이셔서 여쭤보는 게 좀 죄송해가지고. 그럴 수도. 어느 타이밍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심호 몇 번 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어떡하지 의논하다가 결국 전화 드려요. 그러면 또 어때요? 반응이 이렇게 딱 엄청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그렇죠? 네. 내가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네. 방해가 될까봐. 그쵸. 또 그런 걱정이 될 수는 있어. 네, 그럼 공무원이 이제 된다면 태양군 공무원으로 들어올 생각 있어요? 네. 저는 그 사무실 안에 분위기도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같이 계시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로 와도 되겠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아까 이제 각자 이제 우리 두 분은 이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각자의 좀 목표나 이제 구체적인 좀 계획이나 꿈을 궁금한데 일단 우리 윤혜 학생은 꿈이 뭐예요? 저는 직업적으로 아직 꿈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있고. 근데 나중에 꼭 제 회사를 차리고 싶은 게 꿈입니다. 직업적인 걸 떠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되게 로망은 있었어요. 어떤 거? 약간 이미 지어진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직접 제 집을 짓고서 의뢰해가지고 제 집을 좀 짓고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은 있었어요. 저는 일단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한 가지 이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공무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로 뛰어다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발품행정. 학생행정. 우리 중학생은 어디 학원 갔다 왔나요? 준비된 답변이 있었나 본데. 멋지네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군정 체험.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진짜 금방 가잖아요. 근데 군정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꼭 얻고 가고 싶다 하는 것도 있어요? 좀 더 제가 꿈을 좀 더 확고하게 다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딱 시간이 되었으면 바래요. 그게 사실은 군정 체험의 또 취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우리 이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 리더들이 딱 그 꿈을 좀 잘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오케이. 그래도 저도 제가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좀 이렇게 제 업무적 약간 취향 이런 것도 한번 여기 공직이랑 비교도 해보고 제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쪽에서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또 좋네요. 저는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이제 처세술이라든지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군청의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조금 더 제 목표를 세부적으로 이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학생들 정말 제대로 목표를 세우고 제대로 취지를 알고 잘 들어왔네요, 진짜. 근데 한 달 동안 알차게 잘 채워서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거, 본인들이 희망했던 거 잘 채워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 대학생 입장에서 태양군에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들이 있고 정책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대학생 입장에서 나는 우리 태양군 지역 이제 대학생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대학생 입장은 아니고 태양 국민으로서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얘기해 주세요. 군청 앞에 그 농민마트까지 크게 길이 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밤에 가로등이 너무 없어요. 저는 그쪽을 꼭 거쳐야 집에 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핸드폰 후레쉬 이렇게 켜고 다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위험하다. 물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켜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겠지만 그래도 뜨문뜨문이라도 꼭 그렇지. 가로등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맞아요. 또 여성분들이 사실은 밤에 다닐 때 진짜 걱정 많이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에 따른 뭐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있어요. 뭐 안심 기가 서비스라든지 우리 방범대 이제 분들도 다 봉사해 주시고 하는데 또 가로등이 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또 저 네 대학생으로서 네. 이제 좀 바라는 게 있다면은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면은 이제 태안에 많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태양군에서는 이 군정 체험 사업이란 좋은 게 있지만 이건 되게 소수만 뽑고 그러면은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그렇지.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가 농촌이니까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집단을 이뤄서 농촌 체험 봉사 활동 이런 거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어떤 멘토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다른 군정 체험 사업 외에도 다른 대학생 사업들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약간 이런 거라서 왜냐면 이제 군정 체험이 25명 이게 딱 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만약 이걸 신청해서 되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방학 동안을 이제 방학 기간을 이제 제대로 못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요즘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만약 알바를 구해도 약간 군정 체험만큼의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도움이 되는 알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냥 단순히 돈만 벌거나 그게 끝인데 그렇지, 맞아. 그래서 약간 다른 대학생들도 약간 이런 비슷한 좀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똑같이 했거든요.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군정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 말고 다른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 태안에 많이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학생들도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군 차원에서 조금 이제 모색을 좀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수익 활동이 아니라 뭐 농촌에서 우리 요즘 일손 부족하잖아요. 농촌이 지금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좀 더 많은 관내 대학생들이 알차게 방학을 좀 보낼 수 있게 그런 지원 사업들이 더 진짜 좀 발굴이 되고 확대가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런 의미에서 직접 한 말씀씩 이제 군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자 대학생 입장에서 자 이런 지금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학생이 바라는 점 아니 태양군의 뭐 바라는 점들을 군수님께 직접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지금 현재 24살 박희선 학생입니다. 네 일단 먼저 군수 취임식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매번 학기 때마다 좋은 군정 체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수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륜혜입니다. 저는 태양군 지금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살기 좋은 태양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지금 우리 희정 선생님 만족 안 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아 진짜 태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은수님 안녕하세요. 보고 계신가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저는 태안에 오래 살고 있는 이주은이고요. 항상 군수님 이번에 두 번째로 군수 되신 거 맞나요? 네, 재선되셨어요. 재선 되신 거 축하드리고 날 엄청 더운데 맨날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태안 돌아다니시느라 고생이 되게 많으시고 부탁드릴 거는 이제 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우리 태안 출신 대학생들이잖아요. 이제 저희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뭔가 나만 느끼는 건가? 조금 되게 소극적이 됐어요. 아까 막 당차게 막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 하나 둘 셋. 군수님 사랑합니다. 예쁘겠다. 좋아요. 어제 생일이어서 생일이신 분들 계셨네. 어떻게 우리 여러분 생일 축하 노래 가능한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다운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네요. 우리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태연의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마다 이렇게 태연 TV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촬영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태연이 일단은 바다가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이고 먹거리가 너무 많아.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살을 엄청 쪘거든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진짜. 관광지잖아요 우리 태연이. 네. 근데 관광지에 산다라는 게 진짜 매력이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관광지 놀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저녁에 저녁 먹다가 그냥 우리 바다 보면서 밥 먹을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10분만 달려가면 먹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너무 큰 매력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태연의 가장 큰 매력? 저도 이제 풍경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안에 그냥 밤 되면 이제 별도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좀만 들어가면 바로 바닷가가 있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맛만 보면 막 갈 수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해안길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맞아. 저는 약간 그게 가장 태안의 좋은 점이지 않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네. 부유하고 있는 게 태안군의 가장 큰 매력? 또 평화로운 것 같아요. 평화롭다. 네, 도시 이런 데보다 훨씬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도시도 평화는 있는데 좀 이렇게 조용하고 여기도 이제 뭐 싸우거나 그런 거 같은데 아, 네. 근데 그치 약간 좀 조용하고 평온하고 네, 평온. 그게 제일 커요? 네. 근데 보통 좀 젊은 친구들은 되게 뭔가 막 뭐랄까 밤에 막 불빛 환하게 비춰져 있고 시끄럽고 음악 소리 막 나고 이런 데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태안만의 소수정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알고 있는 태안이거든요. 그래요 또? 저는 어렸을 때는 솔직히 태안에서 사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영화관도 없었고 큰 대형마트도 없고 뭐 당연히 놀이공원도 없고 무슨 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집 주변에 이제 산, 바다 공동 묘지 뭐 이런 것들 뿐이니까 이제 밤에 당연히 못 나갔고 그래서 되게 심심하고 이런 시골에서 사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조금씩 네. 아니 태안에서 사는 게 참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네. 사는 게 너무 편해요. 여기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태안에만 오면은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태안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만약에 정말 친구가 내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한다면 네. 어디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맛집이든 명소든? 제가 말리포 바닷가 근처에 사니까 꼭 말리포 바다에 데려와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천리포에 가서 천리포 수목원도 같이 구경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대로 된 명소들이죠. 말리포 요즘 말리포니아라고 불릴 만큼 서핑하러도 많이 오시잖아요. 어, 이제 또 딱 계절이 서핑 계절인데 어떻게 다음 주에 같이 서핑 한번 할까요? 불러주신다면요. 진짜죠. 서핑도 있고 또 맞아 천리포 수목원도 진짜 우리나라 1세대 민간 수목원인데 진짜 아까 우리 얘기한 것도 평온하고 거기는 진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쨍한 날이든 어, 너무 좋더라고. 힐링하기 딱 좋은 수목원이었는데 그래요. 또 혹시 친구가 딱 놀러온다 했을 때 여긴 꼭 가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루틴을 생각해놨는데요. 일단 1차로 명동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을 거고요. 아, 알지. 신도리 거기 해안사구에 아, 들어갈 거고요. 아, 저녁으로는 오리 주물럭을 먹고. 아, 샘털. 와, 진짜 대박인데? 로컬 맛. 어, 저는 삼봉해수욕장이랑 그리고 이제 도야해변이라고 이제 밤에 차 끌고 가면은 약간 저녁 놀 제일 때쯤 가면 진짜 이쁜 것 같아. 아, 거기가 그냥 차 세워놓고 안에서 이제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딱 구경하면은 어 데이트 장소로 너무 좋지 않을까. 데이트 몇 번 했네. 아니요. 아, 남자랑 갔다 왔어요. 아니지. 남자랑 갔다 왔는데. 어 그래요. 어. 아니 근데 솔직히 네. 진짜 태연의 데이트 할 수 있는 곳도 진짜 너무 많지. 와, 너무 맞아요. 이색적인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뻔한 뭐 영화관이나 뭐 이런 북적북적한 데 말고 진짜 여기 태연에서만 할 수 있는 데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 그런 명소들이. 근데 저는 조금 솔직히 의외인 게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이라면 어,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더 아까 우리 준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더 문화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좀 더 번화한 뭐 이런 곳을 더 찾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좀 어, 나는 좀 마음이 평온해지고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이런 것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할 줄 진짜 몰랐거든요. 그만큼 진짜 약간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 관광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태연이 이제 더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어 진짜 이렇게 우리 MZ 젊은 세대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태연 메리트 있네요. 그죠? 어, 좋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태연 뭐 태연군 이행지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태안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군정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은 와, 과연 어떤 NMC가 나올지 어, 세 분 혹시 배드민턴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네요. 배드민턴 좋아하세요? 저는 요가 좋아해요. 조금 스트레칭 이런 운동 좋아해서 가만히 할 수 있는 운동. 아, 그래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요가 운동 싫어해요. 자 어떻게 태안이랑 태안군 N행시 한번 가볼까요?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어, 저 빨리 하고 끝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태안, 네, 이행시로. 태안으로? 네, 태안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운 띄워줄까요? 어, 네. 잠깐만요. 생각 좀 정리하고. 어, 생각 정리하고. 먼저 한 다음에. 네, 잠깐만요. 어, 그 전에 지금 태안 이행시가 먼저 나왔거든요. 운 띄워주세요. 태. 태. 태안이 너무 좋아요. 안. 안전한 휴양도시. 오. 아, 딱 맞는 것 같아요. 해버리셨네, 벌써. 네, 네 준비됐어요? 네. 자 우리 운 띄워줄까요? 네. 태. 태안 뭐 하고 싶은 분들만 알 거예요. 태안이 얼마나 좋은지. 안. 안 하보고는 못 빼기 싶습니다. 어. 이번 여름. 안 끝났. 네 이번 여름 휴가는 태안에서 보내는 걸로 합시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중학생 뭘로 할래?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태안으로 할게요. 어 그러면 태안 군으로 가보자. 우리 공무원 또 우리 태안군 이제 들어와서 행정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주은 학생은 태안군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어. 태 태안 국민 여러분 오 안 안녕히 계세요. 군 군 어, 군청 직원분들도 안녕히 계세요. 어, 이제 군정체험 시작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어, 너무 좋은데 좋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어떻게 우리 리네 학생 태양군 하겠습니다. 태. 네. 태안 살기 좋고 맛있는 것도 많거든요. 오. 안. 안심하고 놀러 오세요. 군. 군수님 화이팅. 이거 나올 것 같았어. 두 분 맞았어요. 군수님
유나이팅 아이고 역시 유나이팅 마지막에 할 거. 역시 아 다들 진짜 센스가 엄청나네. 김민지님이 안 아니야 이게 뭐야? 아니야. 어 아 태 태안 노잼이라고 안 아니야. 오 괜찮다. 그래 오늘 이렇게 우리 태양군 대학생 군정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시작해서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다들?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네. 재밌네. 많이 화났어요? 아니요. 아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엄청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어, 네. 진짜 한 전날부터 해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나 그냥 도망갈까? 그냥 잠시 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네. 너무 솔직하다. 네. 아 장난이거든요. 네. 좀 과장했고요. 막상 와서 막 인터뷰 해보니까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좀 긴장 풀리게끔 잘 해주셔가지고 진행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정말 즐기다 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할 건가요? 다음 주에요? 아유 좋죠. 너무 좋아요. 우선 이렇게 제가 언제 또 라이브 방송을 네. 해보겠어요. 좋은 기회였고요. 네 편안한 분위기여서 재밌게 했습니다. 좋아요. 아유, 어떻게 준 학생 더 할 말 있어요? 어. 아니요. 빨리 가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재밌었어요. 저도 남은 밤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요. 일단 진짜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학생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태양군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많이 가져주시고, 꼭 본인들이 아까 얘기해주신 그런 꿈,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태양TV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뭐 앞으로도 우리 태연 TV 자주 봐주실 거죠? 구독해야죠. 불러놨습니다. 금요일 몇 시죠? 2시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2시에 또 만나요. 안녕.